그렇죠. 라면으로 승부를 걸어보자.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솔직히... 아니 지금 라면에 이카를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중식도들이 장비는 또 아유. 다 본인의 이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맞습니까? 아, 이름 있습니까? 네, 여기 없습니다. 아, 우리 없습니다. 우리 영경 셰프님은 네, 칼로 네. 장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아~ 아니 이거 보십시오. 여경옥이라고. 아~ 라면에 왜 필요한 거지? 라면인데요. 재료가 뭐냐면요. 재료가 고수죠. 아, 고수. 나 고수 너무 좋아. 팽이버섯. 하지만 여기 보세요. 뭘 그런 거 파마늘 하나로 그냥 에헤이 뭘 또 이렇게 라면이라는 거는 보통 기업에서 만들 때 네.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서 하는 거라서 예. 기본적으로 라면은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파하고 마늘을 이용해서 향을 좀 더 내게 되고 향이 있는 라면을 좋아 예. 아니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이 국수만 쓰면 돼요. 면만 쓰면 되고. 아, 스프를 안 써요? 네, 여기 있는 스프를 안 써요? 여기 네. 연구원들이 몇 년간 노력해가지고 여기 스프를 내 손가락을 다 만들었는데 네, 가볍게 그냥 간장, 설탕, 식용유만 있으면 굉장히 맛있는 라면이에요. 스프를 안 쓴, 여기 스프를 안 쓴대요. 사실은 느낌이 영호 셰프님 뭔가 준비물에서 나 이 형 한번 오늘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니까 있고 저분은 그냥 방심했어. 그냥 준비해서 나왔어. 칼을 왜 드세요 지금 갑자기? 어쨌든 칼은 조금 제가 기선제압하려고 이렇게 기선제압하려고 이렇게. 와! 깜짝이야. 기선제압했습니다. 저런 거가 가능하신가요? 칼장난 위험해요. 칼장난 위험해요. 예. 요리하는 사람 칼장난하면 안 되죠.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계 대결 라면 대결을. 시작합니다! 오, 저 벌써 시작해. 야, 이게 웬일이에요. 야. 오, 칼봐. 우와. 칼질. 마늘 편. 야. 이렇게 얇게. 와. 아, 웍이다, 웍 돌리셔. 오! 기름부터 둘러서. 와. 라면인데? 여러분들에게 그 맛의 향을 좀 더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중식의 제일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폭향, 파마는 생강을 볶게 되면 이제 불쇼 같은 거 하잖아요. 오늘은 불쇼하게 하면 그건 밤에 오줌 쌀 수 있으니까 그 향을 아, 오줌은 저희가 안 싸니까 괜찮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 예. 예. 자, 파향 냅니다. 파기름 향. 돌렸어. 돌렸어. 칼도 돌리고 프라이팬도 돌리고. 아니 저희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우리도 그러면 막 이게 기름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름은 내죠. 아 기름 내요? 네, 천천히. 아, 우리도 내죠? 일단 이제 이게 면을 먼저 삶아야 되니까. 면을 먼저 삶으면 얘 물론 여기 벌써 면 넣었어요. 아 파채 썰는 거. 편을. 잘... 오 마늘도 어쩜 이렇게 편을. 요란해. 소리에서 이겼어. 야, 면을 먼저 삶아서 건지는 거죠. 건져요 이거를. 비빔인가? 아, 물 붙습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프 쓰십니까? 다 쓰시는 거죠? 네, 그거 쓰려고. 아, 연구원들의 노력을 씁니다. 예, 연구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아요. 벌써 짱구 같은 느낌이. 그 스프를 안 쓰는 거는 너무 오만한 자세일 수도 있어요. 아, 오만하다. 라면인데 정체성이 스프인데. 아,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안 쓰시는 이유가. 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스프는 맨날 드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맛을 보여드리려고. 여기도 웍이 나왔습니다. 여기 볶음라면 같아요. 기름부터 안 두르고요. 네. 파와 팽이버섯을 넣은 상태에서 기름을 넣으셨어요. 이제 네. 어느 정도 열 라면 네. 파향과 이 버섯의 향이 올라와요. 좋아. 벌써 좋아. 형제분들이 가는 길이 달라, 이게. 네. 기름 비주얼도 딱, 다르겠다, 완전. 이제 딱 올라오면. 네, 잘 안 끓죠. 잠깐만. 딱 올라오면. 네, 잘 안 끓죠. 잠깐만. 이야, 처음 봅니다.
내가 삶아놓은 거 위에다가 방금 따로 만든 진짜. 나 이런 우와 그리고 뭐지? 비빔아? 또 뭐지? 비빔인가 보다. 스파게티. 그치 그런 느낌이야. 간장. 아 간장 소스를 있구나. 따로 만든 거야. 우와. 한 반. 설탕을 반 정도. 예예예 네. 예, 예. 이거 끓여주면 돼. 그래도 다 마늘도 올려. 냄새 너무 네. 좋아. 듯이. 너무 뭔가를 많이 하십니다. 기본에 입각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쵸 그쵸. 저희는 너무 심플해서 꺼요. 할 얘기가 없네요. 지금 불을 껐어요. 그냥 라면인데. 끓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아, 그 요리 좀 빨리 해주세요. 지금 다 했어요. 예, 예. 다 했어요? 끝났어요. 지금 색깔 보고 살짝 간장을 더해줬어요. 그렇죠? 어, 잠깐만요.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그다음에 부어줍니다. 어, 저건 완전 차이나식 중국 음식. 중국은 아, 이게 차이나식 차이나식 중국 음식. 고수는 취향에 따라 이제 고수 취향에 따라 중국 음식. 고수는 취향에 따라. 와, 어 두 개 너무 다른 요리가 나왔어요. 자, 이 두 중식 대가 피를 나는 형제의 요리를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네,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에 의해서 결정된 그러니까, 야. 소스랑 같이 묻혀서 소스 형. 이게 너무 그래 이거 먹어. 이거를 해서 숟갈로 좀 주세요. 숟갈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지금 꼬들꼬들한테 먹어야 돼. 꼬들꼬들한테. 고수는 자기 취향대로. 아, 여기 팽이버섯도 들어갔네요. 네. 기름이 팽이버섯도 들어갔어요. 네. 아니 이렇게 풀어서 풀어서 간장, 풀어서 아니 간장에서 무슨 이런 맛이 나? 네. 그러니까 저 그냥 먹어볼 때급이야. 아, 너무 맛있는데 여기 간장 너무... 한번 가볼까요? 야, 면이 너무 좋은데. 야, 고수하고 같이 고수하고 같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와. 고수하고 버섯의 성격이 나서는 맛있지. 불맛이 나요. 어떻게 맛있다. 똑같은 라면인데? 다 향을 내서 그래. 자, 아니, 어떻게 이래? 국물 이거 무조건 내야겠다. 국물이 좀 더 시원할 것 같아. 완전 맛있어요. 와, 이건 진짜. 이건 어, 반말은 맛있다, 반말은.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라면을 아, 이렇게 우려낸 것도 처음 봤네.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 국물 뚱만. 아니, 이걸 어떻게 골라? 완전히 틀려. 다 해달라. 와, 다 해달라. 미쳤다, 보세요, 진짜. 와, 진짜 못 고르겠다. 진짜 와, 나 진짜 못 고르겠어. 저기요, 영희 씨? 예, 예. 네네. 영희 씨? 옷을 제가 좀 잡아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어깨가 너무 떨어지시는데 한결 편해졌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이렇게 양쪽을 잡아드릴게요. 네네. 야. 일단 저희가 이제 최후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두 셰프님의 마지막 호소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 전에 예, 예. 예, 예.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흔히 먹는 라면보다는 저 꼬들꼬들한 면으로 또 새로운 맛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아. 네. 원래 저런 라면이 있어요? 없죠. 저걸 오늘 드신 그대로입니다. 없죠. 호소라기보다는 라면에 대한 정의를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라면은 역시 꼬들꼬들한 면에다가 그다음에 그 국물이 또 최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하. 어렵지 않게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그걸 최대한 살렸습니다. 아, 예, 예. 살려주세요. 저 지면 안 돼. 살려주세요. 저 지면 안 돼. 왜냐면 이 영상이 이렇게 이 영상이 중국 본토에도 가고 중식 야 부주석이 저때 소문이 나면 저분은 힘들어요. 예. 자 여러분들 개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형제 간의 대결이지만 둘 중에 자 과연 라면 대결 최고의 중식 대가 라면의 승자는 긴장되네. 누굴까요?
영영옥, 영영래, 영영래, 영영찌개. 하나, 둘, 셋!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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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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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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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진짜? 어? 뭐야? 진짜? 어? 대박! 와, 어, 둘이만이야? 와, 진짜? 와, 대박! 어떻게 이거? 아, 둘이만이야? 와,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라면 대결은 영영래 셰프와 둘레! 와, 진짜? 야. 아, 야. 아,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약간 아, 동생이. 형만한 아우가 없다. 야, 나는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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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네. 소감. 맛은 우리 여경래 선생님 거랑 저기 여경호 선생님 거랑 맛은 서로의 차이가 현저했어요. 똑같이 맛있었어. 어, 그런데 우리 여경래 선생님 거는 집에서 흔히 냉장고에서 있는 거 그냥 꺼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름에다가 파마늘만 향만 내가지고 끓여서 스프도 다 쓰고 선생님 거는 고수가 없을 때 먹어보고 고수가 있을 때 먹어보니까 그 맛이 현저하게 틀린 아, 거예요. 고수빨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선생님 거는 고수가 냉장고에 항상 있기는 쉽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를 택했어요, 저는. 저는 조금 이유가 다릅니다. 어. 저는 꼭 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아까 그 그릇째 퍼먹던 게 바로 너무 하시네, 이분. 이거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나 소스 비율도 물어보시네. 저건 진짜 너무하시네. 근데 저 간장에 물 몇 배 한 거예요? 저게 그 상황마다 다른데 저거 상태는 1분의 1. 아니 그 간장이 1이면 물은 2. 물 2? 죄송합니다. 그 부분 죄송하지만 생전 처음 먹는 거니까 좀 맛있게 먹었고요. 일단 요리하실 때 여경래 셰프님의 상처가 더 붉게 올라왔어. 열에 의해서 안색과 이 상처가 더 붉게 올라오면서 누가 봐도 더 노력하는 애쓰는 느낌이에요. 여경래 셰프님은 계속 하얗시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마음이 더 쓰이지 않았나. 아, 그렇구나. 네.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도. 그 50만 먹방 너튜버로서. 그러니까. 어, 그렇죠. 네. 아, 그 일단 동생분. 너무너무 맛있고 눈이 딱 띄는 맛이었어요. 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요리. 예, 예, 예. 근데 그 형님의 라면을 먹었을 때는 약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수천 번 정말 만 단위로 라면을 먹어왔는데 늘 세 개씩 먹는 사람인데 그 남들 쓰는 똑같은 재료인데 깊이나 그 불맛이나 아, 향이나 모든 게 정말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아, 이래야 중국 가는구나. 세계적으로 가는구나. 깜짝 너무 깊이가 있고 부회장 다시 봤어요. 뭘 좀 넣으셨나 했는데 진짜 그냥 똑같은 재료. 아무것도 없어. 일반 생수. 근데 어떻게 저런 맛이 났어요. 아, 근데 여기서 집에서 입맛 까다로운 걸로 정말 유명하고 맞아, 라면을 고기 없으면 안 되는 라면을 반 개 이상 안 먹어요. 라면을 못 먹는 애예요. 근데 아까 네, 그런데 얘 왜 소감이 너는 형님이었는지. 아까 그 한마디씩 하신 다음에 뭐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아니 말 입맛이 까다롭다면서 뭐, 입맛 저는 원래 라면을 막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인류애로 저는 까만색으로 아~ 너무 절실했습니다. 더 간절한 이에게 점수를 줘. 아 그렇죠. 살려는 드릴게요. 야 우리 요리 프로 하나 자 이렇게.